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근육은 소둔근이 되겠습니다.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장골 후부 중둔선과 하둔선 사이에서 대퇴골의 대진자 전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고관절의 외전, 내외전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둔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가 있고 후부가 있습니다. 전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 내외전 쪽으로 가게 되고, 후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 외전 쪽으로 이렇게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기능은 어찌됐건 이상근의 기능에 종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둔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요 좁은 디스크 증상과 거의 흡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둔근 쪽에서 TP로 인하여 다리 쪽에 바지 재봉선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내려오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좁은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소둔근과 소둔근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4번 디스크는 이상근과 중둔근을 봐줘야 되고, 이 좁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상근과 소둔근을 반드시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통증의 경감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소둔근이 또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은 바지 재봉선 따라서 허벅지부터 해서 종아리, 비골근 쪽으로 쭉 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방산통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도 아프고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이 족저근막염이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디스크인지, 이 소둔근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족저근막염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감각 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의살 같은 느낌. 이상근 같은 경우에는 이상감각이 허벅지, 종아리, 뭐, 이런 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상감각이 이렇게 주로 많이 오고요. 소둔근 쪽은 일단 외측부 쪽으로 쭉, 담경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발목하고 발 뒤꿈치, 이런 쪽 부분에 이상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둔근의 TP는 TP로도 되게 중요하고, 요 좁은 디스크일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줘야 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근 됐고, 자, 이상근. 왜냐하면 이상근이 제일 중요해. 이상근을 알아야지, 중둔근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제 봐봐. 봐봐. 여기 대퇴골도 있잖아. 들어가는 자리에 있었다고. 이상근 분리되고 나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요렇게 또 도막에 놓지 않나? 여기 좁고 있. 그렇지. 손잡아. 여기 통통하게. 네네네. 맞지? 요렇게. 이상근이 분리가 되고 나면 여기가 소둔근이 요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둔근이 반을 나눠가지고 손 어떻게 하냐면, 소둔근은 요렇게 잡아놓고 가운데 손으로 요렇게 딱 잡, 요 가운데 놔. 그래서 팁을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건. 이 TP가 두 군데 있단 네. 말이야. 그래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하고,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 주로 오는 게, 여기, 느낌이 좀 다른데, 요렇게 놔놓고, 요 외측으로 오는 거는 이쪽으로 방산되는 요 좁은 디스크하고 비슷하게 흡사하게 오거든?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거든? 요래 놓고, 가딕만 하면 돼. 그래 놓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 다 있지? 왔어. 깔짝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잡아. 잡아봐.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푹, 푹, 하고, 이렇게 빼는. 아니, 해서, 이게 아니고, 작탁을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할때 벌써 누르고 오잖아. 그러면 빼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자극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요 좁은 디스크하고 소둔근은, 평생을 두고 쓰기 때문에, 너가 한번 맞아보고 안 찔러보면, 다시 해봐. 잡아. 그리고 아까 요 바깥쪽으로 했잖아. 네. 요 안쪽에는 요렇게. 이상근 위에야. 이상근은 중간에 허방에 뼈가 닿으면 안 되지만, 이건 끝까지 뼈에 닿아야 돼. 닿았지? 넣었다. 둘, 셋, 넷, 빼. 환자가 하잖아. 한국사인이지.
말안해도이상한쪽에서이렇게들리면바로이렇게아는거죠이상근을어느정도했으면다음에소도근쪽